분열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은 사과를 칼로 싹둑 자르는 것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세포는 분열을 하여서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분열 전 세포를 엄마 세포라 하여서 모세포라고 부르고 분열 후 만들어지는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어떻게 모세포가 딸세포로 분열이 되는지 이런 분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포가 충분히 커져서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간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간기에는 핵에 있는 실처럼 흩어져 있는 DNA, 즉 유전물질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간기에는 유전물질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기에서 전기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전기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유전물질을 둘러싸고 있던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이 있는데 이 핵을 둘러싸는 막을 핵막이라고 하는데 전기가 들어서면 이 핵막이 사라지면서 실처럼 흩어져 있는 이 DNA 유전물질들이 뭉쳐지면서 염색체로 변하게 됩니다. 즉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생성되는 단계를 전기라고 합니다. 이때 생성되는 염색체의 수는 동물마다 다르고 사람의 경우는 46개의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편의상 선생님은 4개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실제 현미경 사진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전기가 끝나면 이제 중기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던 염색체들이 일렬로 나란히 늘어서게 됩니다. 즉 중기는 염색체가 일렬로 늘어서는 단계이고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후기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후기에서는 일렬로 늘어서 있던 염색체들이 절반으로 딱 나누어지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찢어지면서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후기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고 양쪽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후기입니다. 실제 현미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찢어져서 이렇게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 시기란 뜻으로 말기입니다. 말기에서는 하나였던 세포가 이렇게 잘록하게 말려 들어가면서 두 개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말려 들어가는 건 세포질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질 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세포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세포가 되고 염색체로 뭉쳐있던 DNA가 풀리면서 다시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세포질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핵막이 나타나면서 두 개의 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이 되면서 세포 분열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세포질 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분열 방법이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가운데 세포판이란 게 형성이 되면서 안쪽에서 세포판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말기에 들어서는 분열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미경 사진은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세포질이 말려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간기에서는 유전물질이 두 배가 되고 전기에서는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중기에서는 이 염색체들이 늘어서고 후기에서는 이 염색체들이 찢어진 후에 말기에서는 세포질 분열을 거쳐서 딸세포가 생성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원래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가 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